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을까? 내가 어른이 된다면 만화에서 보던 악당들과 정의를 위해 맞서 싸우며 어리고 약한 것들을 지키고 있을까? 애초에 나쁜 사람이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달콤한 이름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. 가끔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확 알게 되는 것 같을 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? 내가 어른이 된다면 사랑이란 단어 앞에 두고 한 계절이 지날 때까지 혼자 두지 않았음 좋겠어. 내가 어른이 된대도 그때도 지금처럼 아이들의 말투를 꾹꾹 눌러 담아서 마음으로 말하고 싶어. 앞으로 나가기보단 길을 보는 법을 배웠고 싸우기보단 지키는 것이 어렵단 걸 알았지. 성공하는 것보다 그놈의 성공을 지켜보기가 더 문법은 자꾸 틀리는데도 마음이 맞는 말을 하기가 나는 그렇게 싸우는 법을 잊어버렸네. 나는 그렇게 이기는 법을 잊어버렸네. 나는 그렇게 싸우는 법을 잊어버렸네. 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.